역시 코로나 이후에 열기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풍성한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하구회가 1년간 섬기기 위해서 허브 하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출정식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허브 하구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허브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구회가 강조하는 가치는 그리스도 중심, 또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 이런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구회 임원들은 한 학기를 또 1년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하구들을 돕는 그런 하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하구회와 함께 한 해가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제는 허브의 향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브에서 나오는 향기를 즐기고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니까 향기 내는 게 쉬운 것 같은데 허브는 당연히 허브의 향기를 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향기를 내시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대결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죽음의 악취가 진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항하는 죽음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온 세상을 죽음의 세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영적 전투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를 거쳐서 또 디도를 만나러 갔다가 마침내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이 이방 땅에서 자신이 해야 될 미래의 일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승리 사건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기게 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고 사용한 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전쟁을 했고 전쟁에 승리하면 이제 장군이 이 개선 대열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행렬의 맨 앞에는 포로가 된 적군이 사슬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포로들로부터 쟁취한 전리품이 줄을 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쓴 병사들이 자랑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네 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탄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온 세상에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꽃잎을 뿌리고 향을 구름처럼 피워댔는데, 행진이 끝난 다음에 이 향기가 어떤 향기가 되겠습니까? 전쟁의 패배자에게는 포로로서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이고, 승리한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향기를 말할 때에 이 향기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시기 전에 사활을 건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선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전에 적과 아군, 생명과 죽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울과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쟁 승리에 동참을 합니다. 그의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각처로 이어집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각처는 뭡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각자의 처소,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향기를 우리의 각처에서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으로 갈릴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따르는 신앙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님의 승리를 따르는 신앙인이 바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처에서 어떻게 주님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고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의 각처의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인해서 둘로 나뉩니다. 구원받는 자와 망하는 자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나라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온 세상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것이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따가 부를 마지막 찬송이 예배자. 여러분, 이 예배 찬송을 많이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저게 어떤 뜻이 있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제가 읽어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런 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는 자가 찬양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고 패배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자리하는 곳, 그리고 악취가 나는 곳,
혼돈의 세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현장에 우리 찬양하는 예배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현장은 아마도 이런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주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현장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힘겹게 싸웠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결한 그곳에 하나님 임할 때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렇게 거룩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의 향기로 우리가 온 땅을 물들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출발점입니다. 그곳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향기가 곳곳에 넘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복음에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일입니다. 전쟁을 싸우고 싸우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죠.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때까지 각처에서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연약함과 상처로 가득 찬 인간은 때때로 넘어지고 죽음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현재를 맛보고 각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채플로 모이고 예배를 모이고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가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구예가 한 해를 기대하면서 전쟁을 선포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전투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대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서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수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정결을 이루고 죄를 저항하면서 학교만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 이렇게 원외가 전진 기지로서 선봉에 섰습니다. 우리 모든 장신의 구성원들이 이제 이 채플, 이 학교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리스도 향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향기로 온 세상을 향기로 물들이는 일들, 학우들 전체가 장신대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들의 각처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그날까지 오늘 시작한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임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에서 시작한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처와 이 땅 온 세상에 물들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